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미국장이나 또는 중국 증시를 보더라도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 중국이 지지율 인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실적 시즌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실적주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쭉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수를 보면 이번 주가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어내야 되는 그런 한 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아직까지는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가에 대한 닫혀있는 최근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일부 붙여내는 그런 움직임 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넘어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변곡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 자, 그리고 코스닥은 개별주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유입됐는데 내일 다시 한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전고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시장은 간다고 봐야 된다. 아시겠죠? 만약 전고점까지 올라오지 못한다, 그때는 조정 및 횡보를 보이면서 개별주, 실적적인 개별주들이 움직임,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일정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이제 신풍제약. 자, 오늘 3.9% 약 4%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자, 우리가 임상을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급락이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급락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자, 일전에 자리를 잡았던 저가 권역에서 여기 요런 자리가 지지 권역이라 했죠. 근데 이런 63,000원 자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사실 하락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단에 있던 이런 6만원대는 저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고 있는데, 자, 이런 움직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보면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지금 띄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 파동이 강하지 않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 익실한 물량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력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투매성 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이 지금 감소를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투매성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같이 파악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다중바닥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지금 투매 물량이 떨어지면서, 자,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 봤던 우리가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공 분야와 그리고 이제 비화공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에서 지어내는 모든 시설이나 또는 건물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이 설비를 갖추는 업체가 바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들이 삼성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공 쪽은 이제 정유, 화학, 그 가스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설, 우리가 시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활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랜트의 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랜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석유 플랜트라고 하면 이제 석유 시설, 해상 플랜트라고 하면 해상 시설을 짓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지만 이제 화공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은 중동계에 대한 그런 수주를 많이 받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중동계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유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가가 20달러일 때하고 유가가 70달러일 때하고 투자 여력이 당연히 70달러로 갔을 때 마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75달러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많은 여윳돈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투자 여력이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상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유가가 75달러를 쉽게 넘을 수 없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SOE를 봤을 때도 SOE 단기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75달러 전후에 대한 움직임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자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서 이루어졌던 6월 21일과 6월 21일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 물량이 일부 들어왔던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요건 이제 주식의 원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만큼 이제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세를 올리면서 거래량을 좀 붙여서 올라왔다면 변곡이 발생을 했고 그 변곡을 중심으로 지지를 밟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 갔던 자리거든요. 그럼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이익실현 물량이 지금 나오면서 우리가 이걸 일봉으로 고쳐보면 자, 헤드앤숄더 패턴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일봉을 돌려볼게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이제 형성되면서 주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조정파동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21,000원에서 한 20,000원 밴드 그 전후로 우리가 지지 권역이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하단에서 올려왔던 것은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었고 대신 현재는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한 매도가 현재는 멈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현재 단기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주가 빠지는데 지금 기간에 대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 20,000원에서 21,000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기간에 대한 반등을 확인해보자. 주가가 이렇게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빠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S윈드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풍력 관련주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CS윈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전에 소형 원전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풍력과 소형 원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 미국이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 안에는 연방정부에 대해서 이런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광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동부 쪽에 이런 풍력 단지가 크게 건설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CS윈드에 대한 반등은 눈여겨볼 수 있는데 다만 CS윈드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못 뚫고 올라간다. 그것은 주가에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요. 앞에서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런 자리 자체가 지금 83,000원 전후의 가격대가 저항 구간을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 해양 풍력을 좀 본다면 SKD&D 같은 기업들이 지금 바닥권역부터 지금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소형 우리가 지금 풍력 관련주들 뭐 DMS라든지 또는 뭐 삼양 엠텍이라든지 그죠? 또는 이제 KPF 이런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또 우리가 판단하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형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한전 사면 큰 수익이 났었는데 자,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주가 많이 오르고 나면 제가 접근하는 말씀을 안 드려요. 항상
다시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챙겨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또 볼 수 있는 기업이, 자, 이스트 소프트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알집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집, 뭐 RC, 알집, 뭐 알소프트 아시죠? 거기 회사가 이제 이 이스트 소프트인데, 지금 이스트 소프트가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된다고 좀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줌인터넷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줌인터넷이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약 5에서 7% 정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 바로 이스트 소프트고, 이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반등세가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확장 가능성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는 이제 추세적 상승 구간을 좀 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세대 안에서 넘어가는, 꾸준하게 이제 이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현재는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런 기업들은 중간중간에 여기 이제 보시면 갭이 떠 있습니다. 이런 갭들은 쉽게 메꿀 수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보유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이런 11,100원대 이런 가격대는 안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적어도 15,000원 이상까지는 좀 더 슈팅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움직임 괜찮아요. 그리고 앞에 있던 이런 자리, 14,000원대를 돌파를 하면 여기서부터는 급락이 한번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은 오히려, 자, 여기에도 갭이 보이고요. 이런 자리까지는 강한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4,000원대, 많으면 17,000원, 평균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그 구간을 지켜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ISC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ISC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켓 테스트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요 기업과 하고 이제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대단히 높죠. 그래서 리노공업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ISC가 훨씬 낫다. 2조 8천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ISC 같은 경우는 현재 4,300억입니다.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제 매출도 약 4분의 1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 지금 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ISC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기업이 TS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업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지금 이 세 가지 기업들을 보더라도 ISC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좀 볼 수 있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 이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갭이 뜬 게 보이실 거예요. 요 갭을 지금 현재 메꾸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만큼 이 하단으로는 지금 내려오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 자, 현재 이 24,000원대에 대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가는 구간이죠.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자리가, 자, 상단에 있던 27,000원 자리인데, 이 27,000원 밴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27,000원 돌파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7,000원 밴드 위로까지 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여기에서 기관의 수급만 조금 더 땡겨준다면, 기관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기업은 누굴 봐야 된다? 바로 기관에 대한 움직임. 오늘도 기관이 지금 투신이 1481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신규 매수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율 자체가 낮은 신규 매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과에 대한 매수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함께 보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실적 시즌을 다시 한 번 더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조정이나 또는 행보를 보이더라도, 물론 상승하면 좋겠지만 조정이나 행보를 보이더라도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목별로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또
오늘 시장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